이번에는 생활 속에 유용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가을에 접어들면서 이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교차가 크고 선선한 바람이 대기를 건조하게 만드는 요즘에는 특히 안과 질환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한림대 성심병원 안과 이상목 교수와 함께 가을철 환절기에 조심해야 할 안과 질환과 눈 건강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가을 환절기가 되니까 건조해지고 눈 뻑뻑해지면서 피로감 느끼는 분들 많은데 이때 안과 질환 어떤 걸 좀 조심해야 될까요? 가을철 환절기가 되면 알레르기 결막염하고 안구건조증 등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예. 사실 우리 주변에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 물질은 굉장히 많지만 특히 가을철에는 꽃가루뿐만 아니라 돼지풀이라든지 쑥, 환삼덩굴 같은 풀의 꽃가루가 주된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기존의 안구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증상이 악화가 되거나 또는 새로운 안구건조증이 발생되게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날씨가 좋아지고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눈을 다치거나 찔려서 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특히 알레르기 결막염 환자가 요즘 같은 시기에는 꽤 많다고 하던데요. 증상이 어떻게 되나요? 보통 이제 알레르기 결막염이라고 하면 전형적인 증상은 눈이 가렵고 충혈되고 눈곱이 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알레르기가 체질적인 질환이고 장기간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렵다는 감각이 만성화되면서 가렵다는 것보다는 불편감, 이물감, 눈이 꽉 찬 것 같은 답답함, 통증 또는 건조감 이런 것들을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실제로 알레르기 결막염은 알레르기 비염과 같은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 코로 들어가게 되면 비염을, 눈으로 들어오면 결막염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코처럼 눈의 점막도 붓게 되는데 그 때문에 눈에서도 꽉 찬 것 같은 답답함, 불편감, 이물감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만약에 가을에 코막힘이나 콧물, 그리고 재채기 같은 것들을 달고 사는데 뭔가 눈이 불편해서 자꾸 눈을 비비게 된다면 알레르기 결막염과 비염이 같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가을에는 또 찬바람이 많이 부니까 눈도 쉽게 뻑뻑해지고 괜히 피로해지고 이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공눈물 이 판매량도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또 모니터도 많이 보시니까. 네. 그렇다면 이게 그냥 건조한 건지 안구 건조증인지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네. 우리가 실제로 바람을 직접 맞거나 또는 책이나 모니터를 오래 보거나 또는 운전을 오래 하면 누구나 눈이 뻑뻑해지는 감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사람은 보통 1분에 20번에서 25번 정도 눈을 깜빡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눈을 깜빡일 때 눈물을 발라주고 눈을 뜨고 있는 동안 눈물이 서서히 마르고 이런 과정이 이제 반복되게 됩니다. 예. 그런데 뭔가 집중해서 보려고 하면 그 집중을 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이런 깜빡이는 걸 억제하게 됩니다. 집중의 정도에 따라서 심하면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정상의 한 5분의 1 정도까지도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눈물이 완전히 말랐는데도 눈을 깜빡여서 눈물을 발라주지 못하면 이제 건조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실제로 눈물이 마르는 속도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건조한 환경에서는 더 쉽게 건조감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그런 경우에 잠깐 눈을 쉬면 되게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와야 되는데 증상이 계속되거나 또는 그러한 건조함을 자주 느끼게 된다면 안구건조증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네. 특히 최근에 컴퓨터 모니터나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안구건조증이 발생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런 가을철에 건조한 환경이 이러한 현상을 더 부추길 수 있습니다. 네네. 이 안구건조증이나 알레르기 결막염 증상이 심한 경우에 시력 저하도 될 수 있는 건가요? 많이 우려하시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 안구건조증이나 알레르기 결막염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심각한 시력 저하를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심하면 검은 동자의 상처를 일으키면서 시력 저하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대부분 적절하게 치료를 하면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심해지기 전에 가까운 안과를 방문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환자분들이 주관적으로 이렇게 일시적인 시력 저하는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눈물이 하는 역할 중 여러 가지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 눈의 광학 시스템을 완성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쉽게 생각하면은 카메라 렌즈의 코팅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자체는 멀쩡해도 코팅이 벗겨지면 사진이 나오기는 해도 뭔가 흐리고 선명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우리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눈물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시력은 정상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침침하고 선명하지 않다 이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력 저하는 영구적인 시력 저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안과 찾는 것도 무서워서 잘 안 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 알레르기성 결막염하고 안구건조증이 어떻게 좀 치료가 되는지요? 네.
사실 알레르기 결막염 자체는 눈에 그렇게 크게 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이제 불편감을 초래하고 그것보다는 이제 사실은 가려운 것 때문에 눈을 비비는 게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을 억제하는 것이 저희 치료의 주 목표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하루에 한두 번 정도만 점안을 해도 증상이 효과적으로 억제되는 그런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예. 안약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특히 그런 약들이 최근에는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해도 특별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약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무리 좋은 안약을 써도 눈을 비비면 증상이 호전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눈을 비비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가려움을 완화해주는 얼음찜질이라든지 냉수로 눈을 세척해주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안구건조증의 경우는 사실 굉장히 복잡한데 그냥 간단히 소개하자면 일단은 인공눈물, 특히 이제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은 인공눈물이 최근에 이제 치료의 근간이 되고 있고요. 예. 그 외에 이제 염증을 억제하는 점안약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뭐 눈물 생성 자체를 증가시키는 약 이런 새로운 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약들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거꾸로 눈꺼풀 염증이 최근에 안구건조증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고 밝혀지면서 그러한 약들뿐만 아니라 따뜻한 찜질을 한다든지 눈꺼풀을 세정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그 다양한 그런 그 안구건조증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요. 워낙 날씨가 좋다 보니까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꽤 많은데요. 근데 그냥 얌전히 하면 참 좋은데 밤나무에 밤송이 같은 거 달려있는 거 보고 흔들어서 따다가 밤송이에 찔리거나 뭐 나뭇가지에 찔려서 찰과상을 많이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눈 주변에 또 눈에 상처가 났을 때 피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사실 밤송이에 찔리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예. 저희도 가을이 되면 밤송이에 찔려서 이렇게 오는 환자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밤가지에 눈을 특히 이제 검은 동자를 뚫고 안쪽까지 이게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잘 부서지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고요. 예. 또 뽑고 나서도 가시가 박혔던 자리에 흉터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는 그 시력저하라든지 야간의 불빛 번짐 이런 증상이 영구적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밤 가시든 나뭇가지든 눈을 찔렸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세균이나 곰팡이에 감염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치료가 어렵고 치료 후에도 각막 혼탁 등 후유증이 남기 때문에 영구적인 시력저하가 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에 피는 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피가 나지 않았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다친 눈이 불편감이 계속 되고 그리고 보이는 게 침침한 경우에는 빨리 가까운 안과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무엇보다 특히 밤잘 때라든지 또는 이제 활동량이 큰 운동을 할 때에는 강화 플라스틱으로 된 보안경을 꼭 착용하셔서 이러한 사태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정말 보안경 꼭 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듣기만 했는데 제가 아픈 것 같고 어렸을 때 운동장에서 놀 때 모래가 눈에 들어가서 비비다가 더 벗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자, 끝으로 가을철 환절기에 눈 건강관리법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눈이 가렵거나 불편할 때 절대로 눈을 비비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가려운 경우에는 얼음찜질 같은 걸 해보는 것을 권장하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건조증이 발생하기 쉬운 계절이기 때문에 특히 뭔가를 집중해서 볼 때 눈이 시린 증상을 느낀다면 잠깐 쉬어서 좀 눈을 건강을 되돌려주는 게 좋겠고요. 스마트폰 사용을 조금 줄여주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실내가 너무 건조한 경우에 가습기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습도를 높여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안구건조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식품들이 있는데요.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는 당근이나 시금치, 늙은 호박, 토마토, 감 같은 녹황색 채소 종류라든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고등어, 청어, 참치, 정어리, 연어 등의 등푸른 생선을 꾸준히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눈은 절대로 비비지 말고 그리고 그렇죠. 정말 너무 눈이 시리다 싶으면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 눈을 그렇죠. 감고 좀 편안히 쉬어주는 거 꼭 기억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림대 성심병원 안과 이상목 교수와 함께 가을철에 조심해야 할 안과 질환과 그 예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